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는 김치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김치와 함께 먹을 수육을 이번에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그때와 동일하게 수육 만들 때도 조용하게 데시벨이 70을 넘어가면 제가 벌칙을 받으면서 요리를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수육 만들기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로 수육용 고기의 핏물을 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위생을 철저하게 해야겠죠? 장갑을 끼고 근데 제가 손이 커서 안 들어가는데 소리가 날 것 같아요. 그러면 고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고기는 수육용이고 두께는 이 정도 두께 보이시나요? 핏물을 빼기 위해서 물에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양파를 8등분 해줄게요. 조심스럽게 저번에 양파 때문에 벌칙을 두 개나 받았거든요. 오늘은 이를 가려고 벌칙을 안 받으려고 이렇게 살살 보시나요? 제가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양파 같은 경우는 써는데 솔직히 10초도 안 걸리는데 조용하게 하려니까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야채로 시모를 고기 잔내도 제거해주고 몸 향을 위해서 심지어 달큰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양파로. 이제 이렇게 수육 재료가 다 준비가 됐고요. 수육은 여기는 딤채국이 할 겁니다. 딤채국에는 저수분찜 기능이란 게 있어서 영양소 손실은 최소로 하고 45분 만에 간단하게 수육을 만들어 주는데요. 김치국으로 수육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전원 먼저 켤게요. 이렇게 전원을 켰는데 안녕하세요. 김치국 당질자가 모공입니다. 김치국으로 건강한 요리를 시작하세요. 안 걸렸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재료들을 이제 이 밥솥 안에 넣어 볼 건데 이 밥솥 안에 보시면 저당밥 5곡 트레이가 있는데요. 이 트레이가 아 오늘은 그냥 넘어가라 했다. 아. 네 골라주세요. 제가 지금 손이 없어서 선글라스 두둥개 그러면 이 트레이로 밥을 해보겠다. 뭔 말인데? 지금부터 이 트레이로 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딤채국의 대표적인 기능은 구멍 보이시나요? 이 구멍이 있는 트레이가 밥의 당질도 낮추고 고기도 좀 더 부드럽게 삶아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좀 신기하지 않나요? 밥솥에 구멍이 있어? 아무튼 이 트레이 안에 이 재료들을 넣고 여기 넣어서 저수분찜 기능으로 수육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고기를 넣어줄게요. 썰었던 야채들, 마늘. 전 마늘을 좋아해서 많이 넣습니다. 암컬량. 이제 후추까지. 마무리로 후추. 이제 트레이를 밥솥 안에 넣을게요. 아하, 트레이 안에 한 반컵 정도의 조금의 물을 넣어줍니다. 수육을 삶아줍니다. 네, 벌칙 주시죠. 립스틱. 네, 제작진 걸릴 때 눈 봐. 저수분찜 기능을 찾아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 저수분찜 모드입니다. 45분 네 45분 누른 다음에 취사 저수분찜 요리를 시작합니다. 시작한대요. 이제 기다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45분 동안 끝났습니다. 되게 간단하지 않나요?
옷을 열어서 수육을 한번 볼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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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기를 꺼내볼게요. 완전 색깔이 노랗게 훈제처럼 됐어요. 살짝 구운 것 마냥. 저수분찜이라 그랬는데 수분이 엄청나요. 육즙을 안에 머금고 있어서 촉촉하니 수분감이 엄청난데요. 진짜 너무 부드러워서 으스러져요. 저번에 만든 김치를 가져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국. 저수분찜 기능으로 만든 수육과 김치 김치냉장고에 넣어둔 김치로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조용한 수육 만들기가 끝났습니다. 와! 아, 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저번보다 이번엔 좀 덜 걸렸어요. 제가 실력이 늘었나 봐요. 이제 편안하게 제가 만든 수육과 제가 만든 인생 첫 김치를 먹어보겠습니다. 수육의 윤기 보이시나요? 한번 먹어볼게요. 올리고 먹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요. 제가 만든 김치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고기가 완전 부드러워서 녹는 느낌? 또 먹을 거예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네, 이렇게 진짜 김치국을 이용해서 제가 수육을 만들어 봤거든요. 손도 많이 안 가고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맛은 진짜 진짜 완전 몇 시간 동안 만든 느낌? 근데 45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근데도 너무 맛있어요. 김치도 맛있고 수육도 맛있고 여러분들도 김치국 이용해서 수육 맛있게 만들어 먹어보세요. 오늘 정말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감독님들도 다 와서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빨리.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